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담 마크2는요, 네, 좀 박스가 특이하죠? 네, 제타 건담 그리피어스 워라는 이제 박스고요. HG 사이즈입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건담 마크2의 친구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 제타 건담은 얘네서의 제타 건담이죠. 박스가 잘 보이시냐? 살짝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제타 건담하고 MSN 00100 샤크시키 100식이라고 하죠. 그 녀석이랑 이제 건담 마크2 총 3대의 네, 프라모델이 같이 들어있는 세트예요. 그리프스 전투 세트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네, 그리프스 워라고 합니다. 박스가 일반적인 HG보다 훨씬 크고요.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약간의 애니메이션 이미지도 있고요. 네. 짠. 제타 건담 HG고요. 그 다음에 샤크시키라고. 좀 일본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얘는 백식입니다. 백식.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마크2. 네, 이렇게 3대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어요. 자, 마크2부터 볼까요? 마크2를 보시면 일반적인 HG의 컬러랑 다른 네, 그레이 계열의 컬러를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하고요. HG 네, UC의 리바이브가 아니라 HG UC 버전의 마크2입니다. 네, 실인 이렇게 있어서 저는 004를 붙여줬고요. 이런 부분에도 네, 무릎에도 실을 데카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컬러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타 건담은 네, 제타 건담이 이제 애니메이션 제타 건담의 주인공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 가정도 되고 네. HG 제타 건담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백식은 샤 아즈나블이 예. 조정하는 되게 독특한 컬러의 건프라죠. 얘는 특이하게 골드 컬러예요.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백식 자체가 원래가 골드 컬러입니다. 되게 눈에 띄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얘나 얘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약간 좀 비슷한 얼굴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마크2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크2의 그 디자인의 독창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 제타 건담하고 백식의 디자인이 오히려 더 독창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무장을 좀 보면은 액세서리들을 보면은 제타 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변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품이 따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네, 백식의 총입니다. 총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주 많이 보셨던 네, 마크2 바주카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마크2의 칼을 잡고 있는 손이 달린 네, 빔샤벨이죠. 그리고 얘는 네, 아마 백식의 바주카포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타 건담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녀석이 들어있습니다. 얘는 동작을 이렇게 가동이 돼서 손잡이가 열려서 이런 식으로 네, 됩니다. 위에도 네, 위에는 안 움직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뉴얼을 잠깐 보면은 얘는 좀 뒤로 옮겨놓고 매뉴얼을 볼게요. 조금 두껍습니다. 네,
디자인 자체는 네, 박스에 있는 네, 그림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뒤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림이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티탄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 네, 그리피스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피스 전쟁 이렇게 나오고 네. 일반적인 그 매뉴얼보다는 좀 더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고 각각의 이제 조립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쭉 넘어가면 네, 제타건담은 이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근데 저는 변신하는 게 좀 귀찮아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전체가 변신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품을 보이시나요? 네, 분해를 해서 네,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번거로워서 변신은 해놓진 않고 있어요. 제타건담 조립이 있고 뒤쪽은 이제 백식 조립입니다. 백식은 변신하는 모델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익숙한 마크2에 대한 네, 조립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데카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멋진 그림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리피스 워에 나오는 네, 프라 모델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릭디아즈라든지 하이잭 아니면 마사라이 네 메듀스 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적혀 있는 이름들이 있고 뭐 디오도 있어요. 뒤에는 뭐 캐플랑 사이코 건담 큐베레이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좀 독특한 네 제타 건담 그리피스 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프라모델은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구매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네 마크2만 조립하실 게 아니라 마크2의 친구인 네 같은 편이죠. 에우고의 제타건담이나 백식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마크2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